고맙습니다. 하루종일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네.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? 레이가 설명해주지 않았어? 여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야.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버린 자들만 올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낙원이라고도 하지. 레이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준 것 같진 않네. 하지만 모든 비밀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. 너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겠지. 네가 보기엔 어때?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여?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어. 난 그냥 너랑 닮은 듯 닮지 않은 사람이야.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? 난 널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까? 솔직히 얘기해주자면 지금은 아직 생각하는 단계야. 너에게 이것저것 묻는 것도 그 일환이야. 하지만 조금씩 네가 마음을 긁고 있어. 왜 레이가 그렇게 너에게 끌렸는지도 알 수 있지. 널 만나기 전에는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어. 하지만 이렇게 마주하니까 알 것 같아. 넌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어. 내 눈에는 보여. 네가 체험하고 싶어하는 경험들이. 네 눈 나와 아주 많이 닮았거든. 나 역시 아주 호기심이 많아. 널 보고 있으면 수십 가지 질문이 나오겠지. 네가 감추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가? 내가 모르는 네 이야기들은 얼마나 흥미로운 것들일까? 이 호기심은 질투나 시기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야.
너를 향한 내 감정이 낮은 차원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. 그것보다 좀 더 대단하고 멋진 것. 공감, 사랑, 애정. 우린 그런 걸 나눌 수 있어. 넌 완전히 너 자신을 모르고 있어. 네 안의 두려움은 어떤 거야? 널 겁먹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네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것들 말이야. 떠올려봐, 네 두려움을. 지금 네가 생각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와 있는 순간에는 그것이 너의 불편할 수 없어. 슬픔, 분노, 불안 같은 건 나와 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해줄게. 그러니까 날 경계하거나 멀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. 난 레이라는 달나 온실의 인형처럼 성 안에 갇힌 공주처럼 대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줄 거야.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구나. 재밌어. 난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? 나하고 있는 게 무서워? 모든 두려움을 버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야. 하지만 내가 도와주기만 해준다면 일은 쉬워. 너를 두려움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마음만은 진짜야.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두려움이나 공포가 필요하지. 하지만 넌 아니야. 왜냐면 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. 너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사람이잖아. 상냥하고 부드러운 걸 상처 입히지 않고 바라볼 줄 알잖아. 생각해봐. 우리 둘이 즐길 수 있는 것들. 디저트처럼 달콤하고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것들에 둘러싸이는 걸 상상해봐. 우리는 비슷한 걸 좋아한다는 걸 결국엔 인정하게 될 거야. 의심이 많은 건 당연한 거야. 그것 또한 네 안의 두려움이란 걸 곧 알려줄게. 의심을 꼭 쥐고 있어봐야 너만 괴로울 뿐이거든. 설탕처럼 달콤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행복을 손에 넣고 싶지 않아. 선택은 네 몫이야. 내가 아닌 사람들은 너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을 건네고 네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너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가지. 난 아니야. 너와 나, 우리 둘이 함께 주도권을 쥐는 거야. 아름다운 세상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. 너라면 할 수 있어. 잘 생각해봐. 네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이야. 제시 작품이 뭐야? 에이씨.
바꿀 수 있어? 좌표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. 사진첩 실패. 열쇠고리 실패. 수소나 실패. 노란꽃 실패. 민트 실패. 민트색 눈동자 실패. 민트 아이 성공. 민트색 머리 실패. 혹시 안 자고 있었군. 하긴 잠자리에 들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지. 난 강 비서가 올린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.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. 나도 소중한 개인 시간에는 엘리자베스 3세와 놀아주고 싶지만 시간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어쩔 수 없지. 아무튼 강비서의 보고서에는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있는 것 같아. V에게 온 우편물이 단순한 사진이 아닌 저장장치라는 것도 의심스러워. 루시엘이 뒤처리하겠다며 그걸 들고 갔다는 것도 신경쓰이고. 맞아. 바로 내 기분이 그래. 뭔지 모르겠지만 강과에서는 안 될 걸 강과한 것 같아. 도대체 그게 뭘까? 그나저나 그 저장 장치 말이야. 루시엘이 취급한다는 건 기밀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야. 루시엘에게 전화해서 물어볼지 아니면 이대로 믿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어. 그럼 나는 생각을 정리해야 해서 이만 끊도록 하지.